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진짜 여름에는 다른 게 볼 게 없어요. 요런 플룩스 아니면 후룩스, 요거는 후룩스인 것 같아요. 얼굴 대빵 큰 빨간 후룩스. 와, 대박이죠. 엄청 예쁘네요. 저도 요거 꽃밭에 하나 있거든요. 근데 얼굴이 진짜 큰 아이예요. 그리고 요거하고 종자가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또 하나 그 작년에 월동에서 지금 엄청 폭풍 성장하고 꽃이 이제 피려고 준비하고 있는 아주 붉은 빨간 후룩스가 이렇게 피려고 준비한답니다. 지금 여름 꽃밭에는 이런 후룩스, 플룩스들이 한참 예쁜 짓을 하고 있죠. 요거는 플룩스가 아니라 요것도 후룩스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거 계속 꽃이 폈다가 지었는데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종류별로 이제 저도 내년에 요 아이들이 다 펴주면 굉장할 것 같습니다. 아유, 예쁘죠? 아유, 여전히 예뻐요. 이렇게 마삭줄들은 너무 더워가지고, 아, 진짜 하우스는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무슨 냉방 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요런 초록색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판매 영상 한 번 더 올릴게요. 아마 이번이 어떻게 되면 이제 조금 장마 오기 전에는 요 판매 영상이 오늘로 올라가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일단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품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참나리, 요게 참나리인데 너무 예쁘네요. 진짜 이렇게 키가 너무 커가지고 근데 꽃이 얼굴에 노란색, 꽃이 노란색인데 이렇게 깨순이에요. 깨순이, 깨돌이가 아니라 얘는 깨순이라고 할게요. 깨돌이 깨순이, 아주 꽃이 아주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와, 너무 예쁘죠. 이게 참나리예요. 참나리, 와, 이쁘다. 저희 꽃밭에도 요거 하나 심어야 되겠어요. 너무 예쁘죠. 저는 아직 나리꽃, 백합꽃이 없어가지고 한번 심어 보려고요. 매력 있습니다. 색깔이 오렌지 색깔 요런 나리꽃들은 굉장히 많이 봤는데 요런 색깔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뻐. 요거 지금 가자니아예요. 가자니아인데, 가자니아 저희 꽃밭에도 있지만 저도 오늘 이제 통풍을 위해서 이제 장마 오기 전에 그 아이들을 좀 정리를 해줬거든요. 근데 사장님 말씀이 지금 요 아이는 지금 화분에 담겨져 있잖아요. 요렇게, 그래서 그냥 요렇게 진짜 요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게 좋대요. 너무 습하면 요 아이들이 장마철에 갈 수도 있으니까 요렇게 정리를 좀 해서 지금 요거는 그냥 화분에 담겨져 있으니까 이렇게 줄기가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장마철에 녹지 않도록 이렇게 통풍이 잘 되도록 이렇게 보관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꽃이 계속 줄기에서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요 아이들 장마 때 잘 관리하면 겨울 설이 오기 전까지 요 아이들이 이렇게 꽃이 피어준답니다. 가자니아는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상품 소개할게요. 요거 사스타 데이지입니다. 왜 이렇게 작냐고요? 아직은 요게 애기라서 그래요. 아가라서 너무 이제 어린 모종이라서 키는 이렇게 작지만, 요 아이들이 이제 한 해 이렇게 묶고 나면 다시 월동을 하고 나면 키도 크고 꽃도 크고 그런답니다. 정말 제가 강추하는 꽃 중에 하나, 사스타 데이지. 제가 제 영상에 요 아이 보여줄 때마다 사스타 데이지 카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그리고 정원을 가꾸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사스타 데이지는 빠지지 않고 심고 요걸로 또 꽃길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도 많고요. 정말 사스타 데이지는 진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다 반하는 꽃이랍니다. 정말 너무 사랑스럽게 생긴 사스타 데이지, 요거 강추합니다. 지금 여기 한 포트의 가격은 3,000원입니다. 이렇게 지금 판매할 때 이제
장마가 오잖아요. 요 아이들 이제 그럴 때 심어주시면 요 아이들이 몸살 없이 아주 잘 성장을 하겠죠. 요 사스타 데이지 지금 이렇게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요 꼭 심어보세요. 사스타 데이지 월동 짱 잘 됩니다. 가격은 3,000원입니다. 와, 페랭이입니다. 페랭이. 요 아이도 월동 짱 잘 되고 정말 예쁜. 요 아이들은 카네이션보다 요런 아이들이 오히려 월동하는데도 월동도 잘하고 요런 아들이 착한 등이에요. 진짜 그냥 심어 놓으면 요런 아이들이 있는 데서 또 풀도 잡아주고 꽃도 예쁘게 보고 월동도 잘하고 아무튼 굉장히 키우기 쉬운 순둥둥한 페랭인데 요거는 또 특히 요렇게 예쁜 루비 페랭이에요. 꽃 색깔도 너무 예쁘죠? 요 루비 페랭이 요것도 한 포트에 가격은 3,000원입니다. 근데 요런 아이들은 물은 또 되게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무 때나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예쁘게 볼 수 있는 루비 페랭이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은분치입니다. 은분치. 치나물과 아이인데요. 이렇게 꽃이 피는데 꽃이 굉장히 예쁘네요. 제가 꽃사진도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옆에 꽃사진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피는 꽃. 꽃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별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번개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꽃인데요. 이 꽃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한번 키우시면서 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꽃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죠. 꽃이 굉장히 특이하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은분치 이렇게 지금 10센트 화분에 담겨져 있거든요.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지금 꽃대가 이렇게 이제 계속 새순이 나오면서 계속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네요. 꽃은 굉장히 오래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은분치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요거는 까실 숙부쟁이입니다. 까실 숙부쟁이인데요. 요거는 다른 숙부쟁이하고 조금 다르기는 하네요. 꽃 모양이 다른데 제가 여기 사진 올려드렸죠? 사진 참고해 주시고 꽃은 이렇게 분홍색으로 아주 예쁘게 앙증맞게 예쁘게 피네요. 까실 숙부쟁이 요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월동은 되는 아이예요. 요런 것도 다 국화과이기 때문에 월동은 굉장히 잘 되고요. 요런 아이들도 심어 놓으면 그냥 해마다 한번 심어 놓으면 계속 볼 수 있는 꽃이랍니다. 까실 숙부쟁이 가격은 3,000원입니다. 바늘꽃입니다. 바늘꽃 얘는 잎이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고 꽃 색깔은 이렇게 핑크색으로 연한 핑크색으로 이렇게 피어진답니다. 아유, 바늘꽃은 진짜 이 꽃을 보면 반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정말 예쁘죠? 바늘꽃은 다 심으셔야 돼요. 안 심으면 큰일 나요. 이렇게 예쁜 꽃을 못 보시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요거 키우면서 그런 예쁜 꽃도 보시고 요거는 씨앗으로 월동을 하더라고요. 저 남부지방에서는 요게 또 월동이 된다고도 하던데 그렇게 월동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북부 쪽에서는 여기 씨앗이 떨어지면 한 번 심어 놓으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바늘꽃, 무늬 바늘꽃 요거는 가격이 한 포트에 가격은 3,000원입니다. 아유, 나비가 춤을 추는 것 같은 예쁘죠, 꽃이? 에키네시아입니다. 에키네시아 진짜 종류가 굉장히 많죠? 요게 호실에도 호두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것도 굉장히 꽃이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에키네시아 지금 이게 화분이 15cm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꽃대도 굉장히 좋고 요거 지금 심어 놓으시면 꽃을 오래오래 볼 수 있는 게 에키네시아의 장점이죠. 이거 보세요. 지금 심어 놓으시면 꽃을 계속 볼 수 있답니다. 정말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겹도 예쁘지만 다 각자의 취향이 있죠. 여기 꽃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요 색깔 지금 가격도 착하네요. 가격은 8,000원입니다. 8,000원에 빨간색 홋 에키네시아 이것도 월동 굉장히 잘 됩니다. 가격은 8,000원입니다. 요런 것도 물 배수가 아주 잘 되게 심어 놓으시면 여름 장마에도 끄떡 없어요. 이렇게 또 노지에 심으시는 분들은 약간 언덕에다 심어 놓으시면 요 아이는 또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으시면서 심어서 예쁘게 에키네시아 꽃 보시면 될 듯합니다. 가격은 8,000원입니다. 이거는 에키네시아 겹이에요. 겹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겹이랑 조금 달라요. 얘는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어요. 꽃잎이 겹이 이렇게 생겼는데 겹이라도 좀 다르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는 살몬이라고 합니다. 살몬 색깔도 이렇게 빨간색도 아니고 분홍도 아니고 살몬 색깔. 그래서 이 아이는 살몬 겹 에키네시아 가격은 2만원입니다. 이렇게 밥도 여기 보세요. 이렇게 엄청 짱짱해요. 요것도 물 건너온 아이라서 가격이 좀 있습니다. 에키네시아 살몬 가격은 2만원이고요. 요거는 아직 꽃이 활짝 피지는 않았어요. 이제 피고 살몬은 꽃이 폈다 지는데 계속 올라오듯이 요거는 이제 스위트 푸샤라는 아이예요. 요거는 빨간색 요렇게 요것도 겹 에키네시아인데 이렇게 빨간색 스위트 푸샤라고 합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이렇게 올라오면서 계속 꽃대가 올라와요. 그래서 꽃을 오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스위트 푸샤 가격은 똑같아요. 살몬이랑 가격은 똑같이 2만원. 요것도 크기도 화분이 지금 15cm 화분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진짜 그 에키네시아 종류는 진짜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겹이라도 어쩜 이렇게 종류가 다 다르고 저는 요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요 겹은 좀 틀리게 생긴 겹 에키네시아보다 얘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요것도 스위트 푸샤입니다. 가격은 2만원입니다. 와 진짜 예쁜 백합이 왔습니다. 진짜 얘 너무 예쁜 거예요. 지금 얘가 먼저 꽃이 폈는데 지금 사장님이 세 가지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세 가지 제가 사진 하나씩 사진 올려드릴게요. 요 아이는 이렇게 꽃이 실물이 있으니까 요 아이는 사진 안 올려도 요 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색깔도 너무 예쁘고 진짜 향기가 진짜 저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백합이 너무 진해서 머리가 아프다고. 근데 얘는 은은하게 진짜 향기가 진짜 고급진 향기가 나네. 명품입니다. 향기가 진짜 무슨 향이라 그래야 되지? 진짜 향기가 너무 굉장히 좋아요. 진짜 너무 진하지도 않고 굉장히 은은하게 이렇게 향이 나네요. 색깔도 꽃 색깔도 보세요. 너무 강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허옇지도 않고 어쩜 이런 색을 띠고 있는지. 꽃이 진짜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한 화분에 세촉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촉이 나와 있는데 꽃이 이렇게 풍성하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백합은 이렇게 보면 꽃들이 풍성하게 피어 있으면 너무 고급지죠. 여름 하단을 빛내주는 꽃 중에 또 백합을 또 빼놓을 수 없죠. 저는 아직 근데 백합이 없어요. 근데 저도 이제 심어야 되겠어요. 이 아이를 두고 안 심으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도 그냥 구구는 백합은 땅에서 뽑지 않고 그냥 놔두면 내년에 또 풍성하게 볼 수 있답니다. 요 백합 요 아이는 스프링 로맨스. 아유 이름도 참 좋네요. 스프링 로맨스라고 하는 요 백합이고요.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젠틀 로맨스예요. 로맨스가 들어가 있는 백합이네요. 요 꽃 옆에 제가 올려드렸죠? 요 아이 보시고 꽃도 굉장히 예쁘게 생겼네요. 요 아이는 요렇게 두촉이에요. 세상에 젠틀 로맨스 너무 예쁘죠? 꽃도 너무 예쁘죠? 근데 제가 세 가지 다 소개한 다음에 가격 알려드릴게요. 진짜 놀라지 마세요. 너무 착한 가격입니다. 요건 젠틀 로맨스, 요거는 사진 보시고 요거는 두 촉이 담겨져 있고요. 요거는 근데 사장님이 글씨를 매자로 쓴 것 같아서 써니 베니토라고 합니다. 꽃 한번 보세요. 옆에 꽃 사진 이렇게 올려드렸죠?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아주 색깔도 꽃 색깔도 이렇게 이쁘게 생겼네요. 요거는 지금 한 촉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얘네들은 쓰러지지도 않아요. 대가 얼마나 짱짱한지 태풍이 불어도 그때는 조금은 뭔가 지지를 해주긴 해줘야 되겠죠.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해줘야 되는데 그냥 볼 때는 이게 엄청 짱짱하게 생겼어요. 써니 베니토 이렇게 세 아이가 한 포트의 가격이 놀라지 마세요. 4,000원이에요. 정말 이렇게 꽃이 핀 아이들이 구금만 해도 막 몇천 원씩 하는데 이렇게 꽃이 폈는데
가격이 4,000원이래요. 와, 대박입니다. 요거 진짜, 요거 하나씩 다 구입하셔야 돼요. 안 하면 진짜 후회할 것 같아요. 스프링 로맨스, 젠틀 로맨스, 써니 베니토. 이렇게 세 가지 다 한 포트의 가격은 4,000원입니다. 정말 대박이죠? 저도 요거 오늘 꼭 데려가서 심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백합이 착한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요 아이들 월동장 잘 되고요. 꽃도 이렇게 예쁘게 볼 수 있답니다. 가격은 한 포트에 4,000원씩입니다. 이 아이는 브루네라라고 합니다. 브루네라. 입도 보면 그냥 이렇게 입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입 모양이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좀 특이하게 생겼죠. 요 아이 이름은 브루네라입니다. 근데 옆에 제가 꽃 사진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도 보라색으로 이렇게 찬잔하게, 이렇게 사진 보세요. 요거로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고 있네요. 요거는 반 음지 식물이라서 요런 거는 큰 나무 밑에 심어주면 그 자리에 나무 밑에는 좀 뭐 심기가 조금 까다롭잖아요. 근데 요런 아이들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꽃도 예쁘게 볼 수 있고 또 빈자리를 또 요런 아이들을 채워주면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브루네라 요거는 지금 12cm 화분에 담겨져 있거든요. 아유, 요렇게 촉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요렇게 브루네라 요 아이는 가격이 10,000원이고요. 요것도 노지 월동 된답니다. 요런 아이들 요거 반 양지니까요. 꼭 나무 밑에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브루네라 가격은 10,000원입니다. 램스이어입니다. 램스이어. 지금 빨리 보시는 분들은 꽃들을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심어 놓으시면 또 올 여름에 꽃을 보실 듯 합니다. 이게 여름꽃이라고 하네요. 램스이어 꽃이 이렇게 얘가 나무가 이렇게 잎이 나뭇잎이 보면 이렇게 완전히 털이 뽀송뽀송 있는 느낌. 이렇게 좀 뭔지 모르게 이렇게 털을 만지는 느낌. 램스이어 이것도 꽃이 굉장히 예쁘게 피네요. 가격은 지금 이렇게 한 화분에 여러 촉이 있어요. 굉장히 크거든요. 이것도 12cm 화분에 가득 담겨 있는데요. 가격은 8,000원입니다. 저도 요거 꽃밭에 지금 심어놨거든요. 근데 꽃을 지금 기다리고 있답니다. 언제 올라온지 모르는데 완전 여름꽃이라서 꽃은 금방 필 듯 합니다. 램스이어 가격은 8,000원입니다. 요것도 노지 월동 짱 잘 됩니다. 아유, 요게 바로 소리아입니다. 소리아 요 꽃 좀 보세요. 꽃이 이렇게 귀염귀염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라색 나팔꽃 같이 생겼죠? 이렇게 예쁜 소리아 나무. 이렇게 꽃들, 요 꽃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데 요것도 가격이 그래도 많이 착해졌네요. 엄청 비쌌거든요. 요게 지금 나무는 키는 한 20cm 될 것 같아요. 나무가 이렇게 좋아요. 요거는 지금 한 포트에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이렇게 꽃을, 이렇게 꽃이 진짜 너무 예쁘죠? 지금 꽃이 계속 이렇게 물려주네요. 이렇게 계속 꽃을 볼 듯 합니다. 소리야.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요거는 노지 월동은 안 되고요. 베란다 월동.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이 오기 전까지는 밖에서 이렇게 키우시다가, 겨울에는 또 안으로 좀 베란다에서 월동이 되니까요. 안으로 들여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 또 이렇게 예쁜 꽃을 또 볼 수 있답니다. 소리야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와, 요 아이 보세요. 요거 접시꽃이에요. 접시꽃인데 정말 제가 갖고 싶었던 색깔. 아주 찐한 거. 찐한 빨강인데 완전히 흑색깔이 나요. 흑색깔. 아우, 진짜 너무 예뻐요. 근데 홋이 아니라 겹이에요.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겹인데 가격도 착해요. 지금 한 포트에 이렇게 나무가 지금 한 30? 사장님 이거 한 30cm 넘을까요? 한 40cm 돼 보여요. 근데 요게 가격이 8,000원이에요. 저도 요거 겹 접시꽃을 갖고 싶어서 당근에서 구입하려고 보니까 가격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 지금 사장님 가격 되게 착하게 내놓으셨네요. 요 겹 접시꽃 가격이 한 포트의 가격은 8,000원입니다. 지금 꽃이 계속 올라와요. 이거 보세요. 올라가면서 꽃 봉오리가 계속 다 잡혀 있죠? 이렇게 잡혀 있는데 한 포트의 가격은 8,000원입니다. 요것도 해마다 볼 수 있어요. 요것도 노지 월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종은 원래 자기 모종은 겨울에 딱 사라졌다가 새로 또 새순이 올라와서 요건 계속 꽃을 보여준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심어 놓으시면 매년 또 내년이면 지금 이게 한 촉이죠? 내년이면 여러 촉으로 또 이렇게 식구를 달고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볼 수 있는 게 요 접시꽃의 매력이거든요. 요 접시꽃 가격은 8,000원입니다. 아우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하니까 색깔 제대로 나와. 오렌지 매자가 왔습니다. 오렌지 매자. 아우 정말에 저번에 요거 판매할 때 요거 진짜 난리가 났었어요. 없어서 못 드린 분도 있어요. 못 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 요거 또 어렵게 이렇게 또 데리고 오셨네요. 오렌지 아이스 매자입니다. 아우 색깔 보세요. 진짜 예쁘죠? 그냥 홍매자하고 얘는 완전히 달라요. 얘는 오렌지빛이 나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색깔이 엄청 예쁜데 드디어 오렌지 아이스 매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요거 지금 화분이 지금 거의 이게 화분은 15cm에 나무는 한 20cm는 조금 안 되고 그런데 색감이 진짜 예뻐요. 요거는 진짜 오렌지 색감이 이렇게 도는 게 너무 예쁘거든요. 오렌지 아이스 매자 드디어 왔으니까요. 요거 구입 못하신 분들 얼른 구입하세요. 또 매진되면 또 구입하고 싶어도 못하시잖아요. 요거 가격이 2만원입니다. 요것도 노지에서 그냥 키우시면 돼요. 마음 편히 심어 놓으시면 이렇게 예쁘게 볼 수 있는 오렌지 아이스 매자 가격은 2만원입니다. 와 대박. 요거는 또 새로 나온 신품종이에요. 코랄 매자라고 합니다. 코랄 매자. 얘는 지금 아까 오렌지 아이스 매자는 조금 위로 직립형이라고 직립형이지만 요 아이는 약간 넝글성 이렇게 약간 늘어지는 그런 이렇게 성격이 있네요. 코랄 매자. 요거는 이 가격이 지금 화분이 지금 사각 화분이 사장님 요거 한번 사이즈 좀 재줘 보세요. 지금 사각분이거든요. 사각분 17cm 화분체 크기는 40cm 정도 됩니다. 요렇게 큰 화분에 담겨져 있거든요. 코랄 매자. 요것도 진짜 이렇게 정원에 심어 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요렇게 약간 넝클식으로 굉장히 고급지게 생겼죠. 요것도 오렌지 빛을 이렇게 오렌지 빛이 나네요. 코랄 매자. 요거는 가격이 35,000원입니다. 아우 진짜 멋있네요. 나무가 정말 멋있죠. 이렇게 코랄 매자 가격은 35,000원입니다. 얘는 그냥 매자입니다. 홍매자. 요것도 홍매자인데 요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국산 매자라고 하네요. 요것도 이렇게 붉은 빛을 띠는데 요것도 가을이면 좀 더 지금도 이렇게 붉긋하지만 가을 되면 좀 더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예요. 매자나무들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요건 또 봄에도 잔잔하게 노란 꽃이 피는데 그것도 너무 귀엽게 꽃이 피어주는 그 매자나무예요. 오렌지 아이스 매자라 코랄 매자 너무 비싸서 나는 못 심겠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 국산 요 매자나무도 굉장히 예뻐요. 요것도 정원을 가꾸시는 분들 그런 거를 이렇게 인테리어나 그런 정원을 꾸어주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나무 중에 하나가 요 매자거든요. 홍매자. 요것도 이렇게 심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홍매자. 요거는 나무가 굉장히 커요. 지금 분은 굉장히 작은 분에 있지만 요렇게 지금 가지가 세 가지나 올라오고 있어요. 요렇게 큰 나무가 가격이 8,000원이에요. 굉장히 가격 착하죠? 홍매자. 요거는 가격이 8,000원입니다. 요것도 얼동짱 잘 됩니다. 혹시 황치리 나무라고 아시나요? 요게 일본에 많이 있는 나무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구독자 중에 이렇게 황치리라는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요 황치리 나무를 일본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황치리 나무 하면은 조금 익숙한데 바로 요 나무가 그 황치리 나무예요. 잎이 아주 특이하게 생겼죠? 요렇게 생겼어요. 잎이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얘는 무슨 꽃나무가 아니라 그냥 요런 나무거든요. 요게 약용으로 쓰이는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렇게 요런 나무를 또 그냥 일직선으로 올라가면 뽀대가 안 난다고 사장님이 요렇게 또 한번 잡아보셨어요. 괜찮죠?
이런 걸로 이렇게 감아줘서 내가 만들고 싶은 균형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키우시면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황치리 나무 요거는 지금 키가 굉장히 한 50cm가 돼 보이는데 지금 약간 구부려 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키가 40cm, 50cm는 조금 안 되고 40cm가 조금 넘네요. 요건 가격이 8,000원입니다. 황치리 나무 가격은 8,000원입니다. 네, 요것도 노지에서 월동이 되는 나무랍니다. 황치리 가격은 8,000원입니다. 요거는 소엽 백일홍입니다. 소엽 백일홍. 요렇게 아주 나지막하게 크는 나무예요. 큰 나무로 크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요런 거는 베란다에서도 얼마든지 키워도 되고 또 꽃밭에 정원에 심으시면 요거 앞자리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소엽 백일홍 꽃은 굉장히 예쁘죠. 소엽 백일홍 요거는 한 포트에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지금 요거 화분이 한 12cm 화분이 되는 것 같고요. 키가 이렇게 큰 화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소엽 백일홍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요거는 무늬 마우스 이어입니다. 요게 지금 꽃은 이제 꽃은 거의 다 졌어요. 이제 꽃은 거의 다 졌고 이제 내년에 꽃을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한 화분에 두 촉 이렇게 두 촉 담겨 있는 애 아니면 세 촉 담겨 있는 애 이렇게 있거든요. 마우스 이어 꽃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요거는 또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무늬 요거 잎만 봐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관성용으로도 짱이죠. 여기 마우스 이어 요거는 가격이 10,000원입니다 빨리 구매하시는 분들은 3촉짜리 가져가실 거고 조금 뒤에 주문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사장님이 많이 들어있는 걸 먼저 보내주시겠죠. 그러니까 빨리 주문하셔야 한 촉이라도 더 있는 걸 데려갈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촉이 그렇게 큰 거는 아니고 개수가 하나라도 더 많은 걸 가져가시면 더 좋을 듯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마우스 이어 무늬 마우스 이어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요것도 요런 아이들은 다 노지 월동이 가능합니다. 아 요거는 아우 잎이 완전히 무슨 실 같아요. 실잎 같은데 아이고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네요. 무늬 가는 잎 무늬 사초나무예요. 사초 얘는 요렇게 꽃이 피는 아이가 아니라 요렇게 잎을 보는 아이예요. 너무 예쁘죠. 아주 너무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예쁘게 생겼는데 가는 잎 무늬 사초 요게 지금 10cm 화분에 아주 가득 담겨 있어요. 이렇게 예쁜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특히 옹기 화분 같은 데 심어 놓으면 더 멋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가격이 10,000원입니다 가는 잎 무늬 사초입니다. 얘는 좀 요상하게 생기긴 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이런 거 마니아들만 알 수가 있대요. 저는 마니아가 아니라서 이거 모른대요. 이거는 우단 일령초? 이게 고사리과래요. 우단 일령초? 일엽초? 일엽초. 우단 일엽초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 그 벨벳 원단을 만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단 일엽초라고 하나 봅니다. 우단 일엽초. 이것도 꽃이 피나요? 요거는 꽃을 보는 게 아니라 요런 잎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아우 진짜 요거 마니아 분들 아니면 진짜 모를 것 같아요. 너무 특이하게 생긴 우단 이렵초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요거 노지에서도 아주 잘 된다고 하네요. 노지 월동되는 우단 이렵초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요거는 오색 무늬 마삭 오색 마삭 요거는 지금 요거 착한 가격에 드린대요. 요거 지금 원래는 10,000원씩에 팔았었는데 요거 지금 오늘은 6,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들 이렇게 높은 화분에 이렇게 높은 화분에 담아 놓으면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화분 좀 한번 달라고 했더니 어머 또 어디서 이렇게 멋진 화분을 이것도 사장님 만들어 놓으신 거래요. 얘가 좀 화분이 요게 안 보이면 더 요 아이 요 화분의 멋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와 화분이 진짜 예쁘게 생겼네요. 아니 예쁘다기보단 멋있어요. 뭔지 기존 화분하고 뭔가 다른 느낌이 나네요.
이렇게 이렇게 높은 데다가 이렇게 오색 마사치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굉장히 예쁠 듯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을 찾았어요. 오색 마사줄 오늘 6,000원에 드린다고 하네요. 요거는 초설 마삭입니다. 갸가, 갸 같은데 이름이 또 다르네요. 얘는 초설 마삭. 이렇게 한 포트에, 원래는 5,000원씩 판매를 했는데 오늘은 3,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초설 마삭. 여기 요것도 요 분에다 올려놓으니까 아주 괜찮죠? 바람이 또 살랑살랑 불어주니까 또 한껏 더 멋이 나는 듯 합니다. 초설 마삭 가격은 3,000원입니다. 아우, 요것도 예쁘네요. 이렇게. 아유. 자,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제가 그 마삭이 끝인지를 모르고 인사를 안 드려가지고 지금 뭔가 끝맺음이 조금 좀 맹성맹성해서 있었더니 사장님이 그럼 요거 하나 있는데 요거 하나 요거 어떻게 올려볼까요? 하시더라고요. 요게 바로 엔들리스 썸머예요. 근데 요거 마지막입니다. 이제 오늘 판매 영상 마지막인데 지금 엔들리스 썸머 가격 있는 거 아시죠? 이거 레드랜드산이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꽃이 다 펴서 이제 지는 과정에 있는데도 그런데도 밉지가 않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새로 피는 아이예요. 근데 요거 하나 있는 거 요거 딱 하나 있거든요. 요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5,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마지막 여기 엔들리스 썸머 요거 먼저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이 얼른 찜하세요. 여기 보세요. 요거 잘라내면 여기 또 꽃대 또 올라오네요. 요 아 순이 올라오면 요게 또 꽃이 맺혀질 듯 합니다. 요런 아이들 이렇게 잘라주면 꽃이 계속 올라오 저희 꽃밭에 보니까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요거 하나 심어져 있는데 저는 요거보다 좀 크긴 하지만 꽃이 정말 예뻐요. 요렇게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엔들리스 썸머 요건 가격 5,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산들 여상아 판매 영상 지금까지 이렇게 긴 시간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많이 힘드네요. 몸 관리 잘 하시고 더위 잘 이겨내세요. 날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구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기 항상 전화번호 올려놓죠. 문자 메시지로 꼭 주문해 주시고요.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 주셔도 사장님이 전화 응답해 드린다고 합니다. 늘 감사합니다.